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월패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제 핸드폰 안으로 가져올 수 없을까 해서 이제 홈 어시턴트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월패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홈 어시턴트를 통해서 하는 게 편하고 홈 어시턴트에서 작업을 해서 스마트 띵즈로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홈 어시턴트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날씨 정보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카드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실제로 시스템 모니터로 이 CPU 템프랑 CPU 스피드 이거는 설정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커스텀 센서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 월간 사용량 이 부분도 다운 플러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스위치의 경우는 월패드 애드온을 트루월드님 걸 사용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호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부분이고 이 버튼을 켜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예, 스위치가 꺼지는 상태로 그렇게 바뀝니다. 구글 홈 미니 같은 경우에 꺼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기본 HA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로 연동을 한 것이고 에어컨 날개는 제가 에어컨을 스마트 띵즈랑 연동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IR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상태 반영을 알기가 어려운데 IR이 잘못 삑사리 나면은 에어컨이 켜지지도 않고 뭐 켜졌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샤오미 도어 센서를 스마트 띵즈와 연동하고 그거를 홈 어시스턴트에 갖다 놓은 겁니다. 보일러는 월패드에서 나오는 것이고 동작 뭐 원활하게 잘 됩니다. 난방도 되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설정을 바꾸면 월패드에도 반영이 되고 월패드에서 설정을 바꾸면 여기도 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외출 모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셋을 외출로 하면 외출로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끌수 있고 이 공기 질과 온도 습도 이거는 공기청정기에서 가져오는 정보이고 거실 등이 거실 등은 월패드에서 실제로 방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엌이랑 이 거실이랑 부엌에도 부엌등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콘센트도 있는데 실제로 그쪽 부분은 월패드와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괄소 등과 거실 등을 약간 좀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 부엌에 불을 켜놨다 거실 등을 꺼놨다 했을 때 일괄소 등을 통해서 불을 끄는 편이고 다시 끄면은 이제 거실 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태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TV 부분도 IR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샤오미 뭐미 리모트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연동이 가능한데 실제로 제가 투야 플랫폼에 스마트 IR 하트 모양 IR 허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에어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커넥터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아니면 IR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HA에 뭐미 리모트를 바로 이렇게 연동시켜도 실제로 에어컨 키는 건 가능한데 에어컨 끄는 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템플레이트 스위치를 막 생성해 가지고 에어컨 날개를 상태를 참고해 가지고 켜졌는지 꺼졌는지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에어컨을 눌러 보면 이렇게 클로즈가 되면서 이 AC 노란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이게 뭐 클라우드랑 연동되는 거다 보니까 스마트 띵즈 허브에서 약간 좀 반응이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제가 MQTT 그 지급이 허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직결해서 사용하면 반응이 엄청 빠르게 올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전원 켜기 버튼은 투야 플랫폼에서 탭투런 있지 않습니까? 탭 하여 실행 거기서 28도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풍기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송풍도 이제 설정돼 있고 설정하면은 바람 세기가 최대로 바뀝니다. 이 나머지는 바람 세기가 오토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뭐 18도로 트는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원룸 비슷한 오피스텔에 있다 보니까 28도면 충분하게 시원하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뭐 켜고 끄기 가능하고 선호 모드, 자동 아니면 뭐 수면 모드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뭐 잠금 아니면 뭐 LED 화면을 끄는 거지 않습니까? 뭐 부저를 끄면 소리가 안날 겁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펜 속도, 그 다음에 필터 잔량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거는 이제 미홈 앱에서 거의 동일하게 거의 모든 기능을 이제 홈 어시스턴트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콘센트 1번, 2번은 거실 쪽에 있는 콘센트 월패드와 연동되어 있고 실제로 이걸 끄면은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끄지는 못하고 이 컴퓨터 스위치는 다원 스위치 그 다음에 컴퓨터 종료 재부팅 절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에 깔고 그걸 웹서버를 돌려가지고 컬로 이제 요청을 주게 되면 뭐 절전 모드나 재시작 이런 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원 플러그에서 가져오고 TV 전원도 마찬가지로 다원 플러그에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정보도 공기청정기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공기 질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습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방금 빨래를 했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이 동향이기 때문에 해딱 뜨기 직전에 제일 춥고 그 다음에 해 뜨고 나서 온도가 빡 올랐다가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가 햇빛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홈 어시스턴트를 세팅해봤는데 뭐 러브 이 패널 자체를 러브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브레이스를 뭐 설정하면 할수록 뭐 이쁘게도 가능한데 저는 기능적인 면을 약간 좀 크게 보는 편이라 그냥 각도만 되면 그렇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이 에어컨을 이렇게 보일러 형태로 클라이메이트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이메이트로 설정을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네릭 서머스탯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특정 온도를 설정해두면 특정 온도보다 낮으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특정 온도보다 높으면 에어컨이 돌아가는 뭐 그런 식으로 거꾸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근데 저희 요즘 에어컨은 종속형이 아니라 인버터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온도를 맞춰두고 이 켜는 것만 가능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8도로 이 28도로 고정적으로 그냥 하루 동안 내 틀어놓는 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세가 덜 나가기 때문에 클라이메이트로 만들기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부분을 스마트 띵즈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스마트 띵즈에서 제가 뭐 지오펜싱을 통해가지고 집 부근에 오면은 에어컨 전원이 켜 제가 집 부근 나가면 에어컨이 꺼지고 그 다음에 뭐 켜졌는지 꺼졌는지 신뢰성은 이 에어컨 날개 도어 센서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뭐 지오펜싱이 뭐 에러를 일으켜서 좀 문제가 되면은 엠맵으로 이제 핑을 제 핸드폰에 날려가지고 핑이 가냐 안 가냐 그런 부분으로도 2차적으로 체크해서 좀 더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홈 어시스턴트 세팅했고 모든 기능을 여기 홈 어시스턴트에 넣어놨지만 한 가지 못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환풍기 전열 교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전열 교환기 그 부분도 그 회사의 뭐 팜플렛에 보면은 IR 리모컨을 제공해 주긴 하는데 그 IR 리모컨이 없어서 학습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뭐 제가 뭐 투야 플랫폼에 있는 IR 그 템플레이트를 모두 다 눌러가지고 전원이 들어오나 체크를 해봤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에 회사에 전화해서 IR 리모컨 하나 시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홈 어시스턴트 설정을 마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 어시스턴트 모바일 앱에서 컨트롤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일러 룸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뭐 10도 외출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외출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보일러 모양이 제가 온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한 15도? 15도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15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조절하게 되면 10도로 맞춰놨습니다. 제가 돌리면 10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일러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오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난방, 외출, 아웃도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끄겠습니다. 뭐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콘센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콘센트는 제가 위쪽에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꺼지게 됩니다. 이 콘센트 1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콘센트 2번을 꺼보겠습니다. 꺼지지 않습니까?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콘센트 1번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데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켜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투야 리모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전원을 내려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꺼지는 부분,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가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팅하고 리스타트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켜졌습니다. 자,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나? 재시작되지 않습니까? 약간 반응이 느렸는데 네트워크가 그 절전 모드에서 올라오면서 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절전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버네이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어컨 지금 켜져 있죠?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도어 센서가 저쪽에 있는데 이 도어 센서가
닫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에서 지금 그냥 비어 있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27도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27도로 누르면 다시 또 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어 센서 감지되면 얘가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경우에는 얘가 꺼져 있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꺼보겠습니다. 꺼지지 않습니까?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지지 않습니까? 지금 선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올리겠습니다. 팬이 빨리 돌지 않습니까, 지금? 느리게 돌고. 그리고 여기서 오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오토 모드로 바뀌고, 여기서 사일런트 모드. 사일런트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페이보리트 모드, 선호 모드, 하트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잠금 모양이 되는데 이 버튼이 안 눌리는 겁니다. 눌러도. 다시 잠금 모드로 풀면 이렇게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LED를 끄면 화면이 꺼지는 겁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까? 다시 켜보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까? 부저는 이제 삑삑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삑삑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등을 끄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괄소등이라는 게 있는데, 일괄소등은 모든 전등을 끄는 겁니다. 꺼보겠습니다. 다 꺼졌지 않습니까? 거실등만 켜도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는 나지만, 실제로 켜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소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괄소등을 끄면 거실등을 켜줍니다. 켜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버튼 눌렀지 않았지만, 거실등이 켜져 있다고 나옵니다. 상태 반영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 버튼을 눌러서 거실등입니다, 얘가. 얘를 꺼보겠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켜보겠습니다. 네, 잘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전원을 일단 안전하게 절전 모드로 잠시 종료를 했다가, 네, 컴퓨터 화면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컴퓨터 꺼졌고, 얘를 눌렀을 때, 이 콘센트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끄면 안 돼서 제가 지금 뭐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2번만 꺼보겠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괄소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괄소등입니다. 일괄소등은 위에 있죠, 지금 버튼이?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전등이 다 꺼질 겁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등이 다 꺼지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태 반영이 매우 잘 됩니다. 그리고 IR 부분에 대해서 TV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TV를 켜야 됩니다. 전원을 넣어가지고. 물론 뭐 템플레이트 스위치를 눌러서 TV 켜라고 하면은 TV에 전원도 올려주고 IR 시그널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TV 전원 올려보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뭐 다원 플러그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앱으로도 알림이 옵니다. 켰는데 TV는 안 켜지죠? 왜냐하면 꺼져 있으니까. 그럼 IR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집니다. 밑박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밑박스 화면이 나올 겁니다.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볼륨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소거 해보겠습니다. 음소거가 됩니다. 조용히. 음소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TV로 꺼보겠습니다. 잘 꺼지지 않습니까? 다 봤으니까, 이게 뭐, 다원 플러그에는 일정 대기 전력 이하 시간이 뭐, 2분 동안, 뭐, 3분 동안 유지되면 끄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TV를 끄면 꺼지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해봤는데, 뭐, 매우 완벽합니다. 초창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밑박스, 구글 홈 미니, 뭐 음성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TV 켜줘. 네, 디바이스 두 개의 전원을 켭니다. 뭐 IR이랑 이게 두개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반응이 오고 스마트 플러그에도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헤이 구글, TV 꺼줘. 꺼지지 않습니까? 네, 디바이스 두 개의 전원을 끕니다. 네, 이렇게 되고 얘가 밑박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샤오미 리모트인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얘는 안 쓰게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스마트 띵즈 허브, 지그비나 제트웨이브를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